늘 잘 주무시는 분 모시도록 하죠.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죠? 박, 박프로라고 하죠. 박프로. 아, 이제는 어? 박프로님. 우리 박프로 오셨네. 자, 우리 박프로님 어제. 어제 저 저녁 때 진행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아, 진짜. 게스트석이 나아요? 진행자석이 나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네. 저 거기 앉아 있으니까요. 네. 항상 저는 방송으로 봤던 분들에게 네. 직접 궁금했던 걸 현장에서 제가 진행하면서 여쭤볼 수가 있으니까 좋죠. 그건 진짜 좋더라고요. 네.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었던 어제 공블리분 나오셨거든요. 네. 네. 공의원님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궁금한 거 바로 여쭤보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건 진짜 좋더라고요. 아, 두 분 이러다가 석학 되시겠어요. 사실 이 진행자석은 돈 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엄청 네. 배우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분들을 계속 하니까 네. 야 진짜 그건 장점이야. 네. 그래서 저는 수업료 내면서 듣잖아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많이 냈는데. 아, 그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네. 본인이 확실히 공부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가 들어와도 그걸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이슬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제가 오늘, 먹으면 오늘 저녁 때 시간 비워놔. 계좌 까자.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왜냐면 우리가 사실 이거 우리 3%는요 만나서 주식의 종목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게 제가 처음부터 내가 그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사적인 방송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럼요. 그러면 네. 방송을 망칠 수가 있잖아요. 절대 개인적인 그 주식 이런 얘기를 안 한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런 거 지켜야죠. 근데 이게 한계점에 왔네. 아, 끝이 구멍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이게. 자, 그래서 오늘은 예. 어떤 얘기로 해주십니까? 예, 오늘은 그래서 그 이제 새로운 판이 진짜 열리는구나 싶었던 이슈를 네. 가지고 왔는데요. 새로운 판. 예. 사실 저는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뭔가 신규 비즈니스하거나 신사업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이제 참여도 하고 그런 적이 많거든요. 영역 네. 형태로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새로운 산업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토대가 완비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 그런데 이 뭔가 그 전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물어봐요. 법적 근거는 아니 법적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라고 하면 사실 요즘 뭐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불리우는 많은 비즈니스들은 네. 아예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냐 하면 아예 법에서 명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이건 정반대입니다. 법에서 아무것도 언급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이게 뭐 법적인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실제 네. 결과를 보면 우리 타다 논쟁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나름대로 기존의 어떤 법 문구에 대해서 자신들 스스로 해석을 했고 법률적 검토를 해서 정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그 비즈니스 시작을 했는데 결국 법 정부의 유권 해석은 달리 결론이 난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은 저 앞으로 뛰어가는데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에서 그 기술을 받아들일 그릇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비즈니스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요즘 코로나19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에서 다음 스테이지를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지금 이 과다 출혈한 이 여러 세수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재정 지출한 것을 벌충할 기회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지 최근 들어서 그 뉴 비즈니스에 대해서 판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법제화를 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 몇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자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시면 네 보고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기존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 만들어진 IP 즉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쟁들이 많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이 홀로그램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홀로그램으로 막 영상이 돌아가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네. 그거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나 어떤 엔지니어를 동원해서 아주 진짜 기발한 홀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그걸 남들이 쉽게 카피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다 보니까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 그렇죠. 거죠. 그럼 왜 홀로그램은 그동안 우리 지식재산권 법에서 보호를 못 해줬느냐?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법이 발달해왔던 과정은요. 고정된 시각값이 있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아 저게 저 회사 거구나 해서 다른 데와 구획을 지어서 그걸 보호를 해줬는데 네. 홀로그램은 영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그 순간순간 바뀌는 그 범주 중에서 어디까지를 보호해줘야 되고 어디까지를 보호해주면 안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어떻게 규격을 짓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11월 달에 일본이 대거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완비해서 초기 등록을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간이 아닌 창작물을 바탕으로 제조 베이스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쟁들이 지금 정리가 돼가는 관계들이 꽤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온라인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법적 조치. 이거는 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실제 실물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본 사례로 한번 보시면요. 자, 저 밑에 제가 캡처해온 게 일본의 실제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최초의 사례 그 내용을 캡처해온 건데요.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번 저 11월 달 9월에요. 올해 11월 9월이죠. 일본 특허청에서 이게 일본어를 그대로 번역한 건데 화상 디자인에 대해서 일본 최초로 등록을 출원한 거예요. 이 화상 디자인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는 어떤 영상을 벽이나 내 신체에 투사하고요. 그 신체나 벽에 투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기를 조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가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영화 아이언맨 보면 네. 뭐 그냥 공중에 뭔가 이미지가 이렇게 뿌려져 있고 아, 그걸 막 손으로 막 만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중으로 뿌려진 이 이미지들도 계속 바뀌고 그러는데 홀로그램처럼 네. 어떻게 보면 보호받을 근거가 없었었는데 네. 일본에서 이번 11월 9월 달에 1호를 등록을 해줬는데요. 저 화면을 보시면 저거는 이제 뭐냐면 오토바이가 운전될 때 오토바이 앞에 양쪽 그다음에 뒤에 양쪽에 바닥에다가 이미지를 투사해서 그 이미지를 양쪽이 전부 다 켜져 있었을 때 이쪽만 켜져 있었을 때 앞만 켜져 있을 때 뒷만 켜져 있었을 때 다 운전자의 의도를 신호로 보내서 주변의 차량들이 저 오토바이가 어떻게 하려는 생각이구나를 서로 저 신호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 체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어떤 뭐 지나가는 공중에 투사하는 것들은 그동안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았었는데 네. 일본이 이거를 1호로 등록을 시켜줬고 지금 이후에 등록이 추가로 될 것이 한 240건 정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공중에 투사하는 어떤 이미지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일본이 바로 치고 나가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제 3%하고도 점점 관계가 있는 이슈들이 점점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또 역시 이번 달 2일 날 일본 특허청에서 건축물 디자인에 대해서 일본 최초로 등록을 해준 건데요. 이 왼쪽 거는 유니클로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오른쪽 거는 일본의 어떤 역사,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전통적인 역사 중에 하나, 좀 저 외관이 독특하게 생긴 두 가지를 건축물 외관을 이제 또는 인테리어를 이렇게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준 건데요. 사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실내 인테리어를 아주 독특하게 했다 하더라도 네. 그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나만의 어떤 창작물, 그거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어떤 아트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패러디하거나 또는 모방해서 유사한 걸 만들어도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침해했다라고 그동안은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네. 인테리어는 뭐 다 따라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바로 그게 법적인 보호 조치가 많이 부재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점점 강화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번 코로나19로 가만히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뭔가 바깥에 나가는 것과 준하는 어떤 그렇죠. 체험을 하는데 네. 유튜브를 보거나
AR, VR을 하거나요. 네. 그렇더니만 그 AR, VR에 사용되는 실사 그 건물 이미지라든가 네. 유튜브의 이미지로 사용되는 실사 건물 이미지가 그 이미지가 독특하거나 그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그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 그 사람은 실제 그 건축물을 만들었던 건축가에게는 하나도 돈을 지급하진 않고 아하. 그 영상을 만든 사람에게만 돈을 지급하는 구조니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소송이 있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바로 불황이었을 때 일어났던 대표적인 소송인데요. 그 TV 광고 속에 나온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건축물을 배경으로 TV 광고를 만들었는데 네. 건축가가 그 TV 그 광고를 송출했던 그 광고주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어허. 내 건축물이 되게 독특하고 이뻐서 네가 그걸 어떻게 보면 화두로 삼아서 광고를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는 돈을 안 주니? 이렇게 된 거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돈을 줘야 되는 걸로 배상이 났어요. 아니까. 줘야 되는 돈을 줘야 되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전혀 이런 게 인정이 안 됐었던 거죠. 그 전까지 아, 그런 생각 못 했어요. 네.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소송의 당사자였던 회사는 즉 이제 KB 그 당시 국민은행. 네. 네. 국민은행이었는데 결국 이 그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초기에는 한 200만 원 주고 대충 무마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분쟁이 커졌죠.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고 그래서 배상도 했고 그다음에 광고는 내린 걸로 제가 그렇게 결론을 들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런 어떻게 보면 영상 안에 담아져 있는 내가 만들지 않은 그 다른 주변 배경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누군가의 독특한 창작물일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과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가 제가 더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자, 제가 그냥 뭐 하나 검색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유튜브 창작물들이 만든 어떻게 보면 이걸 뭐죠? 썸네일이라고 하나요? 네. 그 첫 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첫 페이지 화면을 보고 딱 드러난 생각이 이 첫 페이지 화면만 가지고도 소송 한 30개는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스파이더맨 저거 걸릴 것 같고. 그렇죠. 스파이더맨 걸리고요. 저기 캐릭터들 아마 저 유튜버들이 직접 만든 캐릭터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 지금 초상권 다 걸려 있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이건 제 개스입니다. 그동안은 구글이 유튜브에 원활한 활동을 하기, 원활한 콘텐츠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본 거죠. 네. 지켜본 거예요. 편하게 저런 것들을 활용해야 더 많은 콘텐츠들, 더 많은 재밌는 걸 편집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 구글이라는 건 자신들의 자산 가치에서 무형 자산, 즉 이런 지식 재산권이 포함된 무형 자산의 가치가 98%거든요. 그러니 대부분의 우리 회사의 가치가 이런 지식 재산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지식 재산권에 많은 침해가 있을 거라는 걸 절대 모르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켜봤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갑자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갑자기 미국이 이제 경기를 탈출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유실됐던 여러 어떤 뭐죠? 밸류를 다시 벌충하기 위해서 네. 아니면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다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과금을 안 때렸던 걸 소송을 국제적으로 한번 이슈한다? 이야, 유튜브에 올려서 그 수많은 적지 않은 돈 번 사람들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솔직히 좀 걱정이 꽤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구글이 뭐 하는 게 아니고 그 저작권, 그러니까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초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구글과는 무관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네. 구글이 우리가 도대체 영상 편집하고 이런 이미지들에 대해서 우리도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뭐 알고리즘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 불가능하다. 구글에서 영상은 초당 뭐 몇 개가 나온다더라. 하여튼 뭐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네. 했었던 것이 네. 지금 구글의 이제 스탠스라는 거죠. 네. 우리는 썸네일은 걱정이 없는 게 우리는 두 분 초상권이 우리 얼굴만 떡 나오니까요. 그래서 네? 3%는 두 분 얼굴도 주로 나오셨어. 그러니까. 네? 박종호 교수 얼굴 딱 나오고 뭐. 그러니까
하등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썸네일.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이슈가 있습니다. 또 네. 이제 인간이 만들지 않은 창작물들이 점점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요. 이제 예술 분야의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직접 창작물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거는 누구 건지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어떤 회사가 인공지능 엔진들을 가지고 뭐 솔루션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든가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든가 스트레이트성 기사라고 해서 단신 기사들 있죠.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들을 기사를 작성하는 어떤 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었을 때 그 네.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또는 이용해서 뭔가 창작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 창작물은 온전히 그 프로그램 이용권을 산 사람의 그 소유권이라고 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와 쉐어해야 되는 건지 네. 뭐 이런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실질적으로 딥드림은 추상화 제작 들어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클리타는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소설 창작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산업 특히 제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제가 출연해서 어떤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영상 하나를 캡처해 왔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요. 이게 동영상입니다. 잠깐 보시면 네. 저 화면을 잘 보시면요. 이 화면의 내용이 뭐냐하면 이게 오토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내가 의자나 가구를 디자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의자의 무게랑 소재와 의자가 지탱하고 싶은 어떤 무게 이런 것들의 값을 숫자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화면에서 이제 계속 변화되는데요. 네. 자 중간에 이제 보세요. 저 인공지능이 디자인을 해주고 있죠 지금. 의자가 계속 바뀌죠. 네. 저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의자는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고요. 저 의자가 저렇게 바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렇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의자, 저거는 그럼 누구 소유물이라는 거냐는 거죠. 그러네. 이건 이 화면은 지금 블루베리 예전 그러면 우리도 이거 걸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근데 이제 걸 가능성이 없어. 왜냐면 이제 홍보가 되잖아.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 머리 아프네. 아 이제 이 방송 이제 없어진 방송이긴 한데 네. 예전에 제가 출연할 때 했던 편집해서 보여드렸던 화면이라서 네. 자, 아 블루베리 그래. 네. CNBC? 예 CNBC. 아 저도 그거 한번 갔었잖아요. 예 오셨잖아요. 좋았는데 없어졌더라.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작 저한테 요즘 제일 많이 찾아오는 회사가 네. 바로 이런 가구 회사예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디자이너가 이 소프트웨어를 사서 자기가 숫자를 입력해서 방금처럼 그냥 엔터 몇 번 쳤다가 네. 어떤 갑자기 의자가 덜컥 나왔는데 그 의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제 야 우리 제품화 하자 했는데 딱 법무팀에서 거는 거죠. 이게 우리 지식재산권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제품 못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전량 회수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이슈들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슬슬 굉장히 발빠르게 교통정리하고 있고 유럽도 이런 걸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전통적인 창작물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문체부에서 많이 관할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개발자와 관련된 이슈들은 과기부에서 하는데 네. 지금 이 두 사람이 충돌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두 사람이 충돌된 것은 도대체 어느 부처 일이냐 서로 이거는 저쪽 부처 뭔지 아시잖아요. 저쪽 가서 얘기하셔야죠. 저쪽 가면 저쪽 가서 얘기하셔야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작 또 법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은 행안부이거나 또는 법무부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좀 발빠르게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그 다음 제조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제 제조가
어떤 표준 제품을 뭐 삼성이나 LG나 현기차의 내부 디자이너가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예. 그거를 모든 국민에게 파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은요. 이 ETO, MTO, ATO, MTS 이런 방식입니다. ETO는요. 어떤 개인이 주문을 해요. 그럼 개인이 주문한 것을 바탕으로 그대로 설계부터 진행해서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주문을 그 어떤 개인이 추상적으로 언급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얘기했었을 때 설계까지도 그 말들을 구체화시켜주는 방식인 예. 거고요. MTO는 개인이 설계 같은 거를 어느 정도 해오면 그거에 맞춰서 주문 생산에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네. ATO는 반제품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레고블록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 실제 지금 전원주택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아. 모듈이 몇 개 있어서 예,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 예, 그런 형태고요. 맞아요. 스틸주택 뭐 이런 거.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MTS는 이 반제품 자체를 말 그대로 회사 스스로가 그냥 완성해서 그냥 몇 가지 방식대로 이제 납품을 해주는 방식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A부터 Z까지가 전부 완결된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중간중간 누군가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첨가된 그것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구의 지식재산권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좀 논의가 덜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미래 신사업 부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나기는 되게 주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외국은 아까 일본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1월 달부터 이런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이미 출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네. 트렌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아까 예를 들면 AI 프로그램을 산 사람이 있고 네. AI 프로그램 판 사람이 있고 네. 그때 저작권은 그 AI 프로그램을 샀으면 네. 예를 들면 제가 어도비 포토샵을 사갖고 그걸로도 이제 굉장히 옛날에 막 한 3일씩 걸리던 걸 버튼 하나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컨트롤 뭐 L 해갖고 자동으로 레벨 조절 이런 걸 이제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도비에 내가 돈을 주진 따로 뭐 이렇게 저작권을 주진 않을 테니까 네. 그건 그냥 내 작업을 편하게 해준 하나의 도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작업을 하셨을 때는 네. 우리 정프로님의 인풋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논란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지금 방금은 디자이너 스스로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의자의 하중과 내가 원하는 의자는 알루미늄이고 네. 그 의자가 견딜 수 있는 중량은 어디까지야 라고 하면서 그냥 넉넉히 앉아서 엔터를 몇 번 쳤는데 그때 덜컥 나온 그 결과물 이건 자기가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더 앞으로 조심스러워진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쟁들은 굉장히 많아지겠군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네. 이 기술들을 더 빨리 안정적으로 발달시켜서 우리나라가 이런 분야에서 또 선도하려면요. 이걸 또 제도가 먼저 가야 되는데 네. 아 이게 제도는 지금 논의가 정말 거의 안 일어나고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야 그 다음에 법적인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네. 자, 하여튼 뭐 몇 년 네.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오늘 우리 박정 교수님 좀 미리 짚어주신 것 같고요. 아, 요거 하나만 네네네. 말씀드려 볼까요, 그럼? 그래서 지금 일부 학자들은요, 인간이 만들지 않은 소설이나 그런 게 시중에 팔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 페이지 2 출판을 통해서 누가 갑자기 소설을 들고 왔는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든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만든 투자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럼 그거는 저자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일부 지금 학자들이 마치 옛날 KS마크처럼 네. 어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는 이건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라는 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이런 아. 표시 좀 주장을 좀 해주고 계세요. 지금 구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또 있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요. 예, 애트나이트 오늘 아주 흥미로운 네. 주제였고 아마 우리 많은 기업들 혹은 뭐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예, 준비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프로 우리 박정우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